지금 줄넘기 하러 가고 있는데 썰을 풀게. 줄넘기 하러 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, 내가 틱톡을 하잖아. 근데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. 뭐 내가 뭐 너무 센 척한다니, 니는 내 얼굴 앞에선 한마디도 못한다니 뭐니 하는 거야. 내가 그래서 걔한테 욕을 받았거든. 욕만 받은 게 아니라 패드립도 받고 막 그랬어. 걔 부모 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걔가 계속 센 척을 하길래 내가 어딘지 까고 걔보고 와라고 했어. 그때도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했거든.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면 정지를 먹으니까. 그래서 걔가 차 타고 왔어. 차 타고 왔는데 걔가 얼굴이 되게 못생긴 거야. 난 근데 약간 뭐 맞짱 겸 약간 컨텐츠를 뽑을 생각이었거든.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걔를 때릴 생각을 좀 안 하거든. 왜냐면 폭행죄 될 수 있어서. 근데 걔가 왔는데 계속 내 휴대폰을 건드리는 거야. 그리고 막 계속 나를 잡대? 그래서 나도 걔를 밀쳤어. 근데 걔가 먼저 쳤다? 네가 먼저 쳤다? 막 그러는 거야. 그러면서 나를 약간 치려는 신용 행동 그런 비슷한 걸 하대? 그래서 내가 쳤어. 내가 쳤는데 막 팡팡팡팡 치고 있었다? 근데 걔는 한 대도 뭐 못 맞추고. 근데 나도 그렇게 막 정타로 맞춘 건 아닌데 계속 나는 약간 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빵빵빵빵 계속 한단 말이야. 나는 빵빵빵. 근데 내가 주먹을 좀 잘못 쪘나 봐. 주먹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. 근데 내가 주먹을 이렇게 줬나 봐. 그래가지고 막 손톱이 깨져 있는 거야. 손톱에 막 피 묻어 있고. 그래서 그 손톱에 걔가 얼굴이 약간 좀 갈린 거야. 그래서 막 피나 있고. 근데 그렇게 센 척 하더니 막상 틱톡에 무슨 싸워서 쳤다 막 그런 거는 못 올리더라. 그리고 걔 고소도 안 했어. 그리고 걔가 내 휴대폰을 던졌거든? 근데 그거는 뭐 따로 깨진, 약간 깨졌긴 한 것 같은데. 아니 지가 휴대폰을 던져가지고 난 휴대폰을 주우러 갔어. 좀 멀리 던졌거든? 층이 젖어 있는 대로.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돼 가려면. 그래서 그걸 주우러 갔는데 막 그거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장소로 갔긴 갔거든. 근데 걔가 없는 거야. 그리고 그때 싸움을 누가 말렸어, 아저씨가. 근데 걔가 또 내가 라이브 방송을 켰다 집어서. 근데 막 그럼 다시 나와래. 다시 막 싸우지. CCTV 없는 곳인가 뭔가 뭐 앵앵거리면서. 그래가지고 아 들어서 안 나간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했거든. 결론은 또 내가 이겼어. 그러니까 약간 좀 지가 세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센 척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꼭 뭣도 안 되는 걔가 뭐 하느냐면 틱톡에서 막 오토바이 그런 거 타면서 가오잡는 애야. 근데 또 거기에 일화가 있다?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걔가 차 타고 온다고 했잖아. 그래가지고 걔가 막 도착을 했대. 그래서 어? 차가 보이는 거야. 내가 그래서 차 문을 열었어. 걔가 일단 타래 라이브 방송으로. 그래서 난 걔가 걘 줄 알았다. 근데 그 사람이 아예 다른 사람이었던 거야. 그래가지고 바로 막 차 문을 여는 연기를 해. 여는 연기가 아니지. 막 열었어. 띵띵띵 했어. 근데 안 열리대.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.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그 차 가고 따로 와가지고. 하여튼간 꼭 뭣도 아닌 애들이 시비를 건다니까. 나보다 키는 컸어. 키는 한 182. 근데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야. 내가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려고 했어. 거기에다가 나 인스타 라이브 방송 중이라고 했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스타 라이브로 찍었는데 걔가 계속 폰을 약간 치는 거야. 그래가지고 폰으로 아니다 여기까지만 할까?
근데 이건 지칭을 안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잖아. 폰으로 걔 대가리를 찍었거든? 아, 걔 대가리 찍었나? 정확히 기억이 안 나. 대가리는 안 찍었을 거고 폰으로 팡! 그니까 폰을 계속 건드니까 내가 폰을 잡고 있는데 폰으로 그냥 팡! 밀어낸 거지. 쳤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? 여튼간 내가 이겼어. 끝.